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이 계시는 국어. 국어는 역시 엄선경.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는 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M채널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M채널 라이브에서 볼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 동상이몽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상이몽이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동상이몽이 뭐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다는 라 뜻이 되겠죠 자 같은 침대에서 머리 바꿨어 <laughs> 자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음 저는 다른 얘기 한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너내 마음 알지라고 하지만 그걸 실제로 표현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동상이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있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언어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여기서 할 거는, 음, 공부랑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상황 우리 많이 봤었죠. 자, 그 말이 안 통하는 상황, 우리 한번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또 그걸 우리가 수능화법이랑, 국어에서의 화법이랑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동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한테 집중, 집중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다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언어 동상이몽 실제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로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갈치라니 이 친구가 지금, 자, 좋아요. 네, 광우학생이 지금 저보고 자갈치라고 했어요. 나도 뭐 자갈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직접 저렇게 지금 자갈치라고 보니까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일부 우리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죠 세대 공감 언어 퀴즈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 세대 공감 언어 퀴즈는 선생님이 두 개의 코너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선생님이 한번 맞춰보는 코너로 가져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를 붙였냐면 언어 스피드 퀴즈. 빠밤 좀 같이 해줘봐요. 좀 이렇게 혼자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을 한번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누군지 모르겠죠. 지금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미모의 피디님의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미모의 피디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이 될 건가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피디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부터 100초의 시간을 드릴 건데요. 100초 동안 제가 보여드린 신조어 문제들의 정답을 빠르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PD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지금 제 머리를 지팡이 같다고 말하는 바람에 네. 어, 좋아요. 제 네, 얘기에 네. 집중해 주세요. <laughs> 총 네. 25문제고요. 네.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시면 패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패스를 할 일은 뭐 별수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아, 이제 문제를 맞춰 볼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선생님은 그러면 채팅창을 통해서 뭐 문제나 이런 거다 보실 수 있잖아요. 답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 저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한번 문제를 잘 맞춰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채팅을 통해서 많은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100초를 셀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옙. Yep. 네, 시작. 최 아, 이건 제가 압니다. 최는 가장 아끼는 캐릭터. 아닌가? 이응진 인정! 이건 인정. 인정, 이건 제, 에, 고나리, 왜이 뭐 빨라요. 자, 고나리, 이건 뭐야? 고나리다, 패스! 세젤레 접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 앞을 닮으면 죽는다. 에? 자, 세젤리. 복세 편살. 이게 뭐야? 애들이 이상한 말을 쓰는군요. 패스! 이거 레알. 이거는 제가 알아요. 이거 레알. 제곧 내. 아, 이것도 내, 네, 그, 카드 많이 올라온다. 그 제목이 곧 내용. 패, 아, 응, 제목, 응. 성덕은 뭐냐? 니네도 크크 하면 어떡해. 패스! 핑프! 이거는, 아, 패스! 이게 뭐예요? 비웃비웃 비웃, 비웃, 비웃 기억. 이거는 너무하네. 이게, 이건 뭐예요? 패스! 할 말, 한. 할 말은 많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 아닌가? 맞아요? 별다 줄. 별걸다 줄게. 아니, 아닌 거 아닌가? 자, 패스. 비담. 비밀스러운 담화. 아니, 아닌가? 패스. 반모. 반모임. 아, 이거 아닌가? 패스. 시강 어, 이거는 시강시강을 시간을 했... 뭐, 패스. 귀엽. 아, 귀엽. 아, 이게 나네 귀엽다. 예, 귀엽다 아닌가? 번달 번줌. 잘한다. 번 몰라요. 패스. 사바사. 이건 뭐예요? 그만. 아니,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이거는. 니네는 박담돈생. <laughs> 반말모드 잘한다? 아, 그게 반말모드아 뭐, 어쨌든 이게 다 끝났네요? 네. 다시 하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제가 <laughs> 이거. 이건... 몇개 정도 맞추셨을 것 같으세요? 그걸 물어보는 피디님께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뭘몇 개를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몇개 맞췄나요? 피디님은 총 8개를 맞추셨어요. 아, 스미, 스물, 스물 다섯 개 중에. <laughs> 8개요? 네.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거 저기 뭐야, 그 스케치북 좀 줘보세요. 제가 이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도 지금 이거를 아마 내가 볼때 몰라, 니네. 솔직히 얘기해봐. 자, 일단, 최애, 이거는, 이게 최애, 이게 니네 얘기해봐. 3개. 누군, 너가 3개 맞췄냐? 현수? 세계 네넌 나보다 더하다야 메모해 피디님 도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인정 이건 인정 고나리자 이게 감했어요 이거 고나리자는 뭐예요 고구마 나물 아니 이건 아닌 거 같고 이게 세젤리는 나라니까 세젤리 어울리지 않습니까 세젤리 앞을 잡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다 에자 세젤리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궁금한데 복세편살은 이건 내가 볼때 이거는 내가 메가스테이지에서 만든 말인 것 같아. 이거는 주체 측의, 이거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주체 측의 음모야.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봐야지. 얘네도 지금 말을 모르는 얘네랑 나랑 말이 똑같아. 지금 얘네도 몰라. 잘한다. 현수야, 모나리다구나. 누나, 힘내라. 이거 레알은, 이거 레알은 알겠습니다. 그죠 예, 아는 걸 좋아해야 할지 몰라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아 아, 고나리자가 관리자 오하는 거예요? 아그 관리자인데 잔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약간 비하해서 아어 아, 아, 복부에 세번 편편한 <laughs> 아니 잠깐만요 현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복부에 세번 편편한 살 그랬는데 현수야 이게 지금 니가 정말 저거 아니죠? 복세편살 저거요? 네, 저 위에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그죠? 복잡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은 네. 복부의 세번 편편한 살은 아닌 거죠. 예, 네. 네, 현수학생. 참 대단한 학생이에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 봤는데, 근데 이게, 이게, 이런 말을, 이걸 누가 진짜 써요, 쓰기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거 안쓸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네. 메가스터디 직원들도 선생님한테 드린 신조어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아, 네. 지금 선생님한테 25문제를 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문제가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오답들이 좀 있어서 음. 그것도 몇개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나요? 하이, 별풍선 다 줄게. 나도 저 생각은 안 했네. 저 별풍선 다 줄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커, 아, 커. 귀엽, 아, 커요. 커플 엽기 사진. 잘한다. 커플 엽기 사진. 좋네요. 어, 또 다른 거. 번달번줌. 나는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번개같이 달려가 번개같이 준다. 저게저뜻 아니죠? 저 뜻이에요? 아니. 아니죠? 그쵸? 번호 달라면 어. 번호줌? 아, 번호 달라면 번호줌. 아, 그게 그 뜻이에요? 어, 사바사. 야, 이건 너무하네. 사바나의 사자는 이건 좀, 사바나의 사자는 좀, 얘 사바사는 뜻이 뭐예요? 사람 바이 사람. 케바케랑 아, 비슷하게. 케바케랑 거예요. 비슷하게. 내가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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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박생, 저, 대종쌤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렇군요. 예, 얘예 빼시 얘들 빼고 시작합시다. <laughs> 아, 에빼시군요에빼시 예예 별게 다 나오네요. 음, 이건 뭔가요? 누구냐? 아, 누구냐? 누구냐 이 닌기영 이유는 이게 뭘까? 누구냐는 곧 나요. 네가 하는 아. 말이 곧 나의 말과 동일하다. 아 달콤한 말인가요? 너곧나 좋네요. 너곧나 너는 나뭐 이런 건가? 응. 어. 나 좋. 응. 어? 나간 니아 나간 니 이게 예, 좋은 얘기네요. 나간 니. 이게 예. 현타. <laughs> 현우진 일타. 안 그래도 내가 아까 봤을 때. 내 방송인데 현우진 쌤 내놓으세요. 죽는다. 응? 현우진 쌤 내놓으세요. 내 방송에 대한 거를 안 쓰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를 진행하라는 얘기가 있었네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어려운 어,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뭐 나도 모르고 그쵸?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번째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코너는요. 어느. Catch Mind. b b m 자, 저 혼자 시작합니다. 언어 Catch Mind가 되겠어요. 자, 언어 Catch Mind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냐면,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워낙에 만두에서 또 그림 여러 가지 많이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이 상, 줘야지. 이거 하려고 내가 학교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답을 딱 맞추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티셔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셔츠 여러분들 정답 맞춘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줄 거고요. 요거를 선생님이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준비를 했으니까 정답 맞추려고 많이 노력들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정답 맞춘 친구들한테만 주면 사실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최애 캐릭터입니다. 어피치가 되겠습니다. 자, 어피치 학용품 세트를 또줄 거예요. 어피치. 네, 그래 고대 가고 싶어요. 와요, 원근 학생. 와요. 뭐 오면 좋아요. 자, 이 어피치 세트를 지금 줄 거예요. 어피치 세트의 어, 선생님의 음 비슷한 표정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매력적인. 오답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 풀다 보면 맨날 어 매력적인 오답이야라는 얘기 하죠. 그 매력적이고 재밌는 오답을 써준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어피치 상장 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고대 티셔츠가 따라가고요. 매력적인 오답을 맞춰 주시면 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학용품 세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우리가 풀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갑니다. 선생님 그림을 잘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잘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아. 네, 이 정도까지 오면은 에, 요 정도까지 하면, 잘 모르나? 모르나? 그러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아, 페크맨 단풍잎. 원서가 단풍잎이 뭐야, 인마 자, 갑니다.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은요, 모를 수가 없다니까, 맞춰보세요. 스타워즈.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어요. 민크크크크는 뭐예요? 몽크의 절교. 민호학생 멋있습니다. 몽크의절규 꾸이맨. 이거, 이거 꼬이면 술안주인데, 수경아. 자, 마스크팩. 얘, 니네는 뭐 이렇게 생각이. 이건 뭐냐면요. 팩은 맞아요. 팩은 마, 팩은 화산송이 마스크팩. 감사합니다, 세림학생. 자, 요거는 지금 보면 팩이고요. 이게 화산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미안해요. 자, 이거 팩폭 팩폭. 첫 번째 지나갔어요. 팩폭. 시끄러워요. 자, 팩폭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가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재밌는 걸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자, 따라오고들 있나요? 선생님 무엇을 그리는지 잘 보도록 하시고요. 평소에 국어, 기출문제를 잘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해했죠? 예,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이게 다예요. 맞춰봐요. 자, 이게 뭘까요? 민아야 닥쳐! 김미로 닥쳐! 자, 갈게요. 요거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기출문제에 나와요. 기출, 토까요? 뭘톡까요 서현아, 톡까 어! 오! 오!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민호학생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얘기를 했네요. 주둥이, 감사합니다.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덕후, 예, 쓰셨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요쪽에서 보면 오리 주댕이처럼 보이고, 요쪽에서 보면 토끼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예, 맞습니다. 베트켄슈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요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내용을 맞춰보도록 또 할게요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기 내가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 자꾸 따지지 마뭐때릴 거야? 뭐 어쩔 건데 자 그럼 가볼까요 이번에 나오는 것도 잘 맞춰보기를 바래요 자 요렇게. 들어가 주는 거죠. 어, 아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 늘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갑니다. 아, V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 현수가 그린 그림이 내가 그린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자,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된 거야. 뭐뭐 뭐. <laughs> 어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맞춰 보세요. 알아. 너들이 희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건 나 혼자 나와. 아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피할 수 없이 나 혼자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맞춰 봐. 시끄러. 자, 요거 지금 뭐예요? 라고 들어가면 맞춰 봐요. 사막의 길 찾기는 자꾸 그렇게 나올래? <laughs> 자, 요거는요. 오리예요 그리고 입이에요 됐죠. 꾀꼬리. 어유 잘한다. 우리 연기가 또 꾀꼬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네, 황새결송의 한 부분이 또 생각이 나네. 꾀꼬리와 따오기와 그리고 어, 어 깜짝이야. 꾀꼬리하고 따오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지금 저기서 답이 수경이가 입덕하고 나왔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입덕하고 채팅창에 점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나와버리니까 화내는 것 같지 않나 별꼬리야 진짜. 맞아요. 나 원래 따오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입덕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입덕이 끝이에요. 자,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못 맞춘다. 이거는 진짜 맞출 수가 없을까. 이건 맞출 수가 없을까. 이거는 그냥 내가 맞출 수있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간다요. 자, 일단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주면, 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요렇게. 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뭐이 정도까지는 많이 그리는데 어, 황색 열승 이야기할라 했동 어아그래 어? 황색 열승은요 짧게 얘기해 봐요. 이거 보고 좀 생각을 좀 해봐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 야, 생각을 어 이건 내가 그리고 놓고도자 <laughs> 일단 내용을 지금 보시면 있어요 황색 열승 얘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수끝 이거 끝나기 전에 황색 열승 얘기해 줄게 자 그래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어,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어, 이 문제는 여러분이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말은 망아지 야, 니네 눈에 이게 망아지로 보이냐? 니네 대단하다. 나 <laughs> 내가 그렇고도 지금 이게 망아진가 싶은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자, 보시면. 아! 이 정도까지는. 예, 말은 망아지를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걸 했겠니?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목룡이. 그래? 예리마 이몽룡이 타고 갔던 말 역시 선생님의 최애 제자로구나 자 여기 보세요 미용 보시면 이게 전봇대 아니에요 자아코 흘리게요 야 이게+ 이게 어떻게 개이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각선미녀 강아지 야 아름다운 오답이 나왔습니다 김현수 학생이. 각선 미녀 강아지, 네 김소연 학생 배고파 감사합니다. 자이기 지금 보시면 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내용을 지금 보시면 요거는 소나무, 요거는 수류탄 아니야, 쥐포 아니야, 요거는 아 설방울, 설방울, 그리고 요거는 말. 야다 줬다 진짜 이렇게 다 줬으면 진짜 웬간하면 맞춰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못하겠어 노루 꼬리 꼴각이야. 누구의 자는지는 알수 없지만 노루꼬리 꼴깍이라고 박용래의 월훈의한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노루꼬리 같은 해가 꼴깍 넘어갔죠. 해가 빨리 넘어가는 상황을 노루꼬리 꼴깍이라고 표현했던 박용래 의 월훈. 네 떡갈나무숲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네 솔까말. 아하! 네 솔까말입니다. 이왜 솔까말이냐면요 소나무. 내가 아까 소나무를 그랬는데 이 소나무 그다음에 요거는 솔방울. 그러니까 이제 어, 소나무 솔방울, 어, 솔까말 그지 그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말. 그래서 말이 어, 소나무 솔방울 먹었다. 그래서 솔까말. 뭐네 뭐. 아, 이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시다. 자. 어차피 내가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맞출라 전신주 야 끝났거든 됐어요. 솔까말려고 얘기했잖아요. 전신주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얘기를 짧게 해봤어요. 짧게 얘기를 해봤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지만 근데 뭐 여러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도 여러분들한테 말을 내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못 맞춘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내가 여러분들 말을 못 맞춘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서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말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거나 순서가 다르거나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언어 지금 퀴즈를 두 개를 지금 받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문제 냈고, 뭐, 물론 뭐 여기서 지 문제가 나왔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냈잖아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 말이 안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됐죠. 하나도 못 맞췄네. 네, 좋으시겠어요. 자,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다음 코너로 또 이제 가볼 거예요.